안녕하세요. AI와 게임 아트를 공부하는 에이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로딘과 많이 알려진 메시라는 AI 모델링 사이트의 결과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로 이런 이미지를 뽑았습니다.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거의 완벽하게 정면이어야 하고 주변에 물체가 없어야 합니다. 이미지 편집 툴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물체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메시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미지를 이용한 모델링 출력 방식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습니다. 적당한 이름을 넣습니다. 메시는 한글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네레이트를 눌러서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딘 사이트로 들어가 로딘으로도 모델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후 제네레이트를 누릅니다. 메시는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네요. 로딘은 벌써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메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로딘의 모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러 번 재생성 시켜봅니다. 마음에 드는 게 잘 안 나오네요. 적당한 모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로딘은 모델 데이터가 출력되었습니다. 최종 결과물이 출력되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아직 사람 모델링의 결과물은 좋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군요. 메시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정말 오래 걸리는군요. 로딘은 이미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다운로드만 하면 됩니다. 메시의 결과물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로딘에 비해서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 대신에 한 번에 완성된 형태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역시 메시도 모델 결과물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로딘보다는 좋아 보이네요. 로딘과 메시를 다운받아 블렌더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더가 실행되는 동안 메시를 살펴보니 메시에는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네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믹사모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손에 물체들이 가까이 있어서 물체들이 딸려서 움직이는군요. 티포즈로 만들었어야 결과물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리 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블렌더에서 어느 쪽이 활용도가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실게임에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메시가 그래도 원본 언어를 좀 더 디테일하게 구현한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로 만들면 혹시 나을까 싶어서 비슷한 캐릭터를 한번 프롬프트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작성하자니 익숙하지 않네요. 이미지에서 프롬프트를 추출하는 기능이 있네요. 이미지에서 프롬프트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가 잘 출력되었습니다. 로딘도 같은 프롬프트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이미지를 선택해봅니다. 메시 쪽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본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드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는군요. 로딘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역시 게임에 활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결과가 나옵니다. 역시나 캐릭터를 AI로 만든 데는 한계가 있는 듯합니다. 형태감을 보는 용도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은 듯합니다. 앞으로 기술이 나아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얼리얼의 메타휴먼을 이용하여 직접 모델링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에이테였습니다.